자, 우리 직원 옆에 벙거지 모자 뭐야. 이거 요즘 유행이잖아요. 이 벙거지 모자. 아, 되게 래퍼 녹살씨 같아. 작두! 이 왜래? 어머. 어머. 미식아. 미식아 도와줘. 어머. 어머. 미식아. 야, 이 나쁜 년아. 누가 내 옷돌이 세벼가래. 옷돌이 내놔. 어, 바지 조심해요. 바지. 바지. 어, 바지. 바지. 이거 누구세요? 이거 또 어느 동네 비둘기야? 야, 이 옷이 되게 웃기다. 앞에 있는 원피스고, 어, 이 등짝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네. 이 옷을 만들다 만 건가? 아, 이치마. 아, 내년 오늘은 우리의 기념일이야, 1주년. 이리와, 이리와, 우리 여보. 내가 또 아슬아슬하게 또 방송 중에 안 넘게 또 괴롭힌 거 전문이지. 아우, 이 세상에. 나 태어나 처음 봤어, 치마가. 어, 저 건너 거 봐. 어, 건동이 예전에 미드 중에 워킹데드라고 있어요. 거기 2화에 나와서 첫 번째로 나왔다 역총 맞아 죽은 그 여자 좀비가 다 했어. 어, 저 화장한 거 봐. 어, 어, 왜 이래. 여기 안 넘어오죠? 직원이야? 학생이야? 혹시? 몇 살인데? 15이야? 너 어느 동네 살아? 인천 살아? 어느 동네 살아? 어? 청남? 아, 인천 청남? 방금 여기 우리 직원 오빠가 너 가까이서 얘기 듣는데 너한테 담배 냄새 났대. 야, 세상에. 이 15이야. 야, 얼굴도 성숙하다. 근데 오늘 옷이 진짜 되게 건강한 비둘기 같아. 아, 나 저기 벙거지 모자 아가씨랑 옆에 우리 하늘색 저기 블라우스 아가씨도 얼굴 좀 봐요. 귀엽게 생겼나요? 저 웃을 때 눈이 반달이 되나? 몇 살들이에요? 대학생들? 아, 27살? 어, 생각보다 나이가 있네. 아니, 반대로 된 거 아니에요? 여기 27인데 어려 보이고. 아니, 얘들은 15인데 얼굴 이모님 같고. 아, 저 눈 땡그랗게 뜨고 째려버린 거 봐. 야, 너는 너 또래 중학교 2학년 또래 애들 못 만나겠다, 그치? 같이 다니면 사람들이 범죄인지 알아. 이모랑 조칸지 알아, 너. 옆에 하얀 티는 얘는 조금 애기애기하네, 그래도. 어, 얘는 조금 더 중학생 같긴 하네. 너도 늙었거든. 회색이 있으니까 네가 어려 보이는 거야. 무조건 얘랑 만나냐. 야, 나 이거 아니 어디 나이키 매장에서 이래. 야, 옷돌이가 너무 나이키야. 바지도 너무 나이키고. 나이키가 위아래로 200개예요. 안녕하세요. 아, 저는 나이키입니다. 야, 신발도 나 양말도 나이키야. 아니 무슨 나이키 홍보대사인가. 이거 다 모자이크 처리해야 되잖아요. 우리 영상 올라갈 때 남들이 보면 나이키 광고인지 알잖아요. 아니, 움직이는 나이키 홍보대사인가. 나이키가 당신한테 해준 게 뭐예요? 아니, 그냥 나이키로 입은 거죠? 좋아해서. 뭐 관련 있는 거 아니죠? 어, 관련 없죠? 옷 사이즈가 나이키밖에 없어서. 아, 그래서 나이키예요. 저기, 아, 저 어디 동인천 쪽에 가면 양키씨 양이라 큰 옥점이셨는데. 아니, 그렇게 큰 체격도 아닌데. 근데 반바지가 너무 짧아. 다리 조금만 오므려져요. 밑에 저기 아줌마들 자리를 안 떠나잖아요, 이 사람아. 나 남자한테 이거 처음 해봐요. 아이스케키. 밑에 우리 또 우리 누님들 회춘하세요. 아이스크림. 아이스케키. 아, 귀여워. 여자친구 있어요? 나이키 총각? 여자친구 없어요? 나 오른쪽에 우리 틱톡커 누나 소개해줄까? 이 누나 귀여워. 어, 나 오른쪽에 세 분이 일행이에요? 이렇게? 그 민트색 두 분이 이렇게 커플이시고, 옆에 우리 틱톡하는 누나는, 아, 누나 진짜 눈치 없어. 방금 머리카락이 눈썹에 붙어서 눈썹이 일자인 줄 알았잖아요. 어, 누나 너무 귀엽다. 몇 살이에요? 내가 오빠겠지. 나이가 몇인데요? 30인데 내가 동생 같아요? 다들 나 이상하다. 제가 생각보다 나이가 있어요. 아, 동화는 힘들어. 근데 말 편하게 하기 힘들어요. 아, 근데 오른쪽에 그러면 어떤 분이랑 관련 있는 거예요? 여자친구 친구인 거예요?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자매? 여자친구의 친구? 여자친구의 아는 동생? 여자친구의 아는 언니? 가족 아니죠? 사촌? 그냥 아는 언니? 여자친구? 아, 혹시 남자친구의 아는 분이에요? 아, 오른쪽에 여자친구고 왼쪽에 여자 사람 친구. 미친 사람아, 이런 아메리칸 스타일. 아니, 아, 남자친구의 여사친이구나. 야, 세상에 이게 가능하네. 형, 나 오늘 처음 뵙는데 형 진짜 내 롤모델이세요. 존경합니다. 인사드릴게요, 형.
거기다가 계피 보지 마세요. 일로와 커플. 아, 또 오늘 남자친구랑 데이트 한다고. 아, 또 이쁘게 또 치마까지 입고 담요로 가리고. 아, 지금 여자친구. 아니, 이렇게 이쁜데. 야, 여자친구가 적극적이다. 야, 안 되겠다. 옆에 우리 누나들. 우리 하늘새 머리 묶은 누나. 누나들도 가서 껴들어. 저 커플한테 가서 껴들어. 마치 누나들이 여자친구인 마냥. 야, 이렇게 앉아있으면 남들이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누가 여자친구인지 모를 거야. 내가 원래 드라마를 안 보는데 최근에 가장 감명 깊게 본 드라마가 두 가지야. 첫 번째 사랑과 전쟁, 두 번째 부부의 세계야. 내가 제일 좋아하는 드라마 OST가 넌 나는 나를 알면서 이 노래 부르나? 아따 나 이 두 커플이 아주 쌍으로 앉아가지고 더러운 것들이. 이리 와. 어머 오빠, 오빠 손이 어디로 와? 자기야 이리 와. 야, 이 남자친구 아주 우리 멋있게 여자친구를 어쩌 이 손끝이 내비게이션이야. 목적지가 정확하다. 어쩌 어디로 앉혀 있죠? 나 지금 내 어려 보이니까 막말 한 번만. 이 자식이. 야 남친 자세가. 어머 오빠 왜 이래. 오빠 나 요즘 태권도 연습해. 뒤차기 아우 옆차기 아우. 야 남자친구 졸라고 있어. 야 남친, 야 만약에 이렇게 잡아줬는데 남자친구 아니면 졸라 웃기겠다. 남자친구 맞죠? 맞죠? 왜 자꾸 여자친구를 무릎에 앉아요. 야 안되겠다. 이쪽에는 여기 노랑머리 아가씨랑 왼쪽에 까만색 반바지 아가씨 거기서 껴들어. 거기서 껴들어. 가 저도 가. 니들도 가서 껴들어. 아주 그냥 커플들을 다 부셔버려 그냥. 아 나 이 벙거진 모자 보니까 이상하게 저기 멀미도 저 바닷가 가서 낚싯대 던지고 싶네. 어 우리 같이 낚시 좀 할까요? 자 수고들 했어요. 또 마무리 정리하러 갑니다. 낚싯대. 자 우리 가운데 직원 보이시죠? 네 저희 막둥이 안전요원입니다. 자 보시면 알겠지만 키도 크고 옷도 잘 입고 몸도 좋아요. 운동도 하는 친구라 나이도 어리고 머리도 깔끔하고 얘 마스크 내리고 얼굴도 잘생겼어요. 자 멋진 남자 멋지게 마무리 드립니다. 미션 기창 준비. 자 멋진 남자 멋지게 마무리 준비. 자 멋지게 원 투 점프. 아니 박수 한번 주세요. 어 멋있는데 잘했다. 아 그리고 이 친구가 아니 제 내 동생이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격도 정말 좋거든요. 얼마나 남자다운지. 우리 중딩들 수고했죠. 아 염색하지 마 화장하지 마. 이것들이 화장을 다 어디 유튜브로 배우나. 아 너 치마 조심해. 아, 조심 안 해도 내가 알아서 해줄게. 딱 아슬아슬할 정도로만. 나 또 수위주 절장이야. 야 좀 잡아줘. 저 여기 회색 회색 이 키 크네. 이리 와 우리 중이 잡아주고 당겨주고 돌려줄 거야. 잘 자요. 어, 이 오빠 오늘부터 별명이 성시경이야. 다 재워. 잡히면 그냥 바닥에 재워. 잘 자요. 아, 우리 틱톡 누나. 아이, 뭘 잡아줘요. 버려요. 아이, 누나. 어, 아우, 나 얘가 진짜 발바닥 까매진 거 봐. 야, 이 누나 역시 내 예상대로 힘 졸라 세다. 아따, 아베야. 아따, 올라오라니까. 언니가 자리 만들어놨다, 아이야. 아따, 아베야, 일로 온나? 아따, 일로 온나? 와서 퍼뜩 앉아라잉. 야, 이 아가씨 힘 졸라 세다. 야, 대박인데. 아니, 고맙다고 인사해요. 나 한 손으로 들 줄 몰랐어요. 와, 나 여기 우리 핑크색 남방에 우리 안경 쓴 남자친구분. 아니, 오늘 옷도 깔끔하고 몸매도 호리호리하고 피부도 하얗고 머리도 이쁘게 파마 잘하고 아니, 얼굴도 훈남인데 진짜 다 좋은데 핑크색 안 어울리세요. 아니, 진짜 남자친구 괜찮은데. 아니 힘도 세고 몸도 딱 적당히 좋고 반바지도 귀엽고 신발도 귀엽고 머리도 깔끔하고 얼굴도 미남인데 핑크색 안 어울리신다고요. 나 분명히 얘기해주고 싶었어요. 여자친구 모르는 척해. 커플 맞죠? 어 우리 여자친구 좋겠어요. 남자친구 진짜 훈남인데 핑크색 안 어울려서. 어 여자친구가 얘기 안 해주나봐. 아 좀 잡아줘요. 아 여자친구가 사준 거예요? 여자친구가 일부러 사준 거예요. 핑크색 안 어울리니까. 어 잘 어울리면 딴 여자들이 쳐다볼까봐. 자 옆에 우리 아가씨들도 다들아 수고했고. 나 여기 깜자세 반바지 아가씨는 뭐 체대생인가 혹시? 어 몸이 되게 단단하다. 어 귀여워. 어 나 이렇게 종아리 알통 있는 여자들 좋아. 어 성인이죠? 귀엽다. 어 탱글에서 몇 살이에요? 20살 돼요?
고등학생이야? 아, 고등학교 고3? 스물살, 스물다섯이요? 18? 아, 고등학교 2학년이야? 아, 너 귀엽다, 야. 땡그래. 옆에 친구 뿌염 좀 하라 그래. 죽여버리기 전에. 자, 마지막 여기까지만 할게. 왜? 회생, 왜? 와, 뭘 쳐다봐. 키만 커가지고. 야, 근데 너 정도 키 되면 여자애들은 비율이 한 8등신 나오는데. 너는 키도 큰데 얼굴도 크니까 5등신은. 야, 내 성격이 그냥 등신하는 게 어디야. 자, 우리 나이키 홍보대사 마지막은 여기. 안녕하세요. 저희는 앞으로 봐도 뒤로 봐도 밑에서 봐도 위에서 봐도 나이키입니다. 아니야, 오, 야, 이 친구도 키 되게 크네. 안녕하세요. 저 나이키예요. 오, 야, 이게 새로운 신종 캐릭터 나이키 빌런인가? 안녕하세요. 전 팔 모양도 나이키로 만듭니다. 야, 이렇게 한번 해줘. 나이키 모양으로. 팔도 나이키, 그렇지? 우리 나이키 빌런. 자, 내려가실 때 올라오실 쪽 반대쪽입니다. 키 크네요. 아, 그래서 좀 큰 옷을 찾아야 되는구나. 키가 커서.